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왜 이것이 마지막 설교인가 하면은 이제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인데요.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고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남다른 정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 교회를 잘 섬기라.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때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거기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죠? 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는 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잡으려고, 그래서 감옥 보내고, 그래서 바울을 처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제자들이 왜 거기를 일부러 가십니까? 거기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근데 왜그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 왜 구태여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까요? 그 마음이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뭐에 매요? 성령에 매요.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한그 길은 나는 가겠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바울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다를 때 바울은 주저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아멘 순종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다 하면서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가정집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 집은 참 좋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오후에 사역반까지 할수 있고 참 좋은 이제 일터를 만나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대요. 그런데 딱한 가지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참, 딴 사람들은 똑같이 일하고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만 이렇게 주일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조금 받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많이 받을 수 없을까요?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돈을 지금 받는 것보다 엄청 많이 받는 대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일거리를 봤더니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아쉬운 이 집을 뒤로 하고 막 붙잡고 우리 같이 하자 하는데, 아마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적당히 핑계대고 그 집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주일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한 몇 주 지나니까 주인이 말해요. 당신은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고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제 이러니까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야.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요, 주인이 날 안 놔줘요. 그래서 제가요, 주일은 조금 있다가 다음에 지키고 먼저 예, 돈부터 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돈 많이 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잘하면서 내 눈에 좋은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는 길을 성큼성큼 뚜벅뚜벅 잘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변명과 합리화에 능한지, 너무 지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우리지만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갑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예,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이전에 신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은 감옥에를 수차례 들락거려야 되고, 예, 말도 못하는, 예, 말로 못하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교회를 지켜온 우리들의 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들의 선조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가람갑니까? 내 이익을 따라갑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깊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이 말은 뭡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만유의 주재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당장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전도를 선교 여행 중에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로부터 그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를 하고 이렇게 로마로, 로마 감옥에까지 후송이 되어서 그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는 데 지대한 공을 했고요. 비록 이제 감옥에 가서 순교는 했지만 바울이 남긴 이 수많은 바울 서신들이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되었고 그가 곳곳에 세운 모든 교회들이 지금의 이 지구상에 엄청난 수십억의 기독교인을 낳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게 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라 갑니까? 주님 가라고 한 길을 갑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갑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내 생명 바쳐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왜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평신도 때 전도왕이었어요. 전도를 쉽게 하고 또 전도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렵다는 아파트 전도를 쉽게 그 경비실을 통과했고 집집이 배를 누르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처음 보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기초 신앙 초급반 신앙 중급반을 계속하면서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게 굉장히 조금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사실 아파트 넓은 데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분이잖아요, 그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늘 슬퍼요. 우울해요. 공허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이 마음에 사랑이 꽃피는 것보다는 뭔가 긴장하고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뭐 신우이, 동서, 올케, 뭐 예, 부정적인 예, 그런 이야기, 그런 분들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죠.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공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신학을 했고 신학을 한 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아파트 도시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목회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분들의 마음이 보이고 그분들의 아픔이 보이고 내가 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면 굉장히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야, 나 이런 사역 쉽게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포를 만나게 하셨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동포 사역을 하게 될 때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입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엎드려 철회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6장 8절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우리 동포들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확실히 말씀으로 확인하고 제가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100년 만에 처음 보는 우리 동포들하고 제가 어쩜 그리 똑같은지요. 성격도 똑같고 하는 이게 말투도 똑같고 직선적이고 예, 솔직하고 순수하고 뒤끝없고 뭐 이런 성정이 너무너무 똑같아서 따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면 어 하고 어 하면 아 하니까 제가 이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예,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등록한 교인이 2만 명이지만 지금 뭐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시고 어찌 그리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곳에 나의 가진 달란트와 모든 것을 경험과 지식과 학식을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사역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한중사랑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 북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것을 전하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역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이렇게 사역해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19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면은 19절에 이렇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하려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감격이 넘칠 때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내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십자가, 제가 계속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찔립니까? 마음이 건들려집니까? 아니면 어우 뭐 여기도 십자가 있고 저기도 십자가 있고 매일 보는 거네? 무감각합니까? 무감각하면 큰일이란 걸 기억하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쓸레이고 감격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내가 잘났다 하지 않고 나같이 부족한 자,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어찌할꼬,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서 가장,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유익한 것을 전하는 것은 예, 여기 몇 절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것 복음이죠. 이것을 어떻게 전했냐면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뭐 없이 거리낌이 없이 언제든지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씀을 예, 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던 바울의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33절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줄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은요, 33절에 보시면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예, 내 손으로 벌었어요. 자비량 선고를 한 거죠. 누구의 폐를 끼치기가 싫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은 약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구제에 힘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사역을 소개한 것을 보면은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며 견디며 섬겼고 유익한 것은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으며 어려운 자를 도왔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서 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오로지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과 눈물로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구제하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눈물로 이것을 훈계하고 간구했는가.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나와 같이 보잘것없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쫓아가는 발걸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이런 변명과 합리화는 주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아주 특별한 내용을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냥 바울의 고민이 이거예요. 뭐죠?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죠. 이단, 거짓 선지자.
그때나 지금이나 호시탐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를 물고 가려고 훔쳐가려고 그렇게 그냥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이단이 침범할 거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그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들은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그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깨워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양떼들을 지키고 순한 양떼들을 지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살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지금의 형편과 비슷하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이제 저곳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참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성전도 이전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의 변화도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이전과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착하고 좀 더 굳게 하고 세워가야 할 이 시점에 어찌 그리 이단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지요. 저기 오시는 많은 이제 분들 중에서 이단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단은 와서 이렇게 해요. 제일 관심 있는 게 예배 때 관심을 집중을 안 하죠. 물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에게 전화번호를 따요. 훔쳐가야 되니까. 그 행동이 남달라요.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아시고 이단들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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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없다. 마지막이다. 그러니 마지막 하는 이 말은 이 교회를 반드시 든든히 지키되 이단들로부터 이 순전한 양떼들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여러분 중에 그러한 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실책이지만 예, 거짓 선지자 나갔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이 요즘 있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요. 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중사랑교회 성도이지만 또 딴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같이 그분이 예배 드리고 싶다면 나한테 와서 상의하고 뭐 분립개척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협의하에 이런 것을 해가면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살짝살짝 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훔쳐가는 거죠.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이 오시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와 예, 거짓 선지 하는 일이 달라요.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하는 걸 못해요. 하나님의 목자는. 근데 또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 좀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요. 다른 이유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냥 나한테 의논하지 않고 모시고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또 계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양사방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지켜라. 이 교회를 보살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집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 어떤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건지 여러분들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간적인 상식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윤리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될 도리가 세상 도리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 안에서 도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규범을 지키며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하는 눈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양육하고 전도했다. 나와 같이 하라. 나는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다. 어려운 자 구제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며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생명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고 오늘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하는 말, 교회를 보살피라.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여러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의 동포들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요, 복음자리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터전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굳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